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자, 오늘 친구들과 한번 살펴볼 장난감 티라노 장난감인데요. 제가 오늘 컨텐츠를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공룡 장난감 있죠? 티라노 장난감. 짜잔! 파워레인저 기사룡 전대 류소저! 지난 영상에서 이 류소저를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이거와 비슷한 장난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짜잔! 가르티라! 다이노코스의 가브티라가 생각이 나더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놓고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더란 말이죠. 아쉬워요. 비슷한 장난감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 다 같이 그냥 깔아놓고 한 번에 보여드리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래서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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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짠! 장독대가 준비한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제품들과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놔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따로 구입한 제품들, 자 그리고 박스 채로 준비한 제품들까지 지금부터 싹 다 보여드립니다. 자, 제가 보유하고 있는 티라노사우루스와 관련되어 있는 장난감들 전부 다 한번 쫙 깔아봤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 토바스피노 같은 경우에는 티라노사우루스는 아니지만 뭐 그냥 아시죠, 육식공룡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그런 비슷한 장난감들 한번 멋있게 그냥 그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쫙 털어봤습니다. 이 컨텐츠,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리려고 들어간 비용이 무려 약 한 150 움직이는 제품이죠. 조이드, 데스렉스, 트랜스포머, 티라노사우루스도 보이고요. 이름 뭔지 모르겠어요. 마트에서 주문한 티라노 변신 로봇 카보 지오메카고요. 그리고 지오메카 변신 제품 고주렉스, 아바렌자의 폭룡 티라노사우루스. 요거는 그냥 티라노사우루스. 요거는 이제 이름을 좀 모르겠는데 티라노사우루스가 너프건으로 변신이 돼요. 그리고 합체가 됩니다. 다이노포스의 토바스피노, 가브티라, 브레이브 티라노킹. 박스 들어있는 요거 3개가 대박입니다.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블랙 메가조드, 이거는 이제 미국판이고요. 여기는 이제 대수신 일본판 메가조드. 그 다음에 여기 맨 뒤에 있는 게 블랙 티라노킹 다크 버전이죠. 요렇게까지. 자, 일단 요렇게 한번 쫙 깔아봤는데 여기 깔려있는 것 중에서 일단 가장 비싼 거 대수신. 요 같은 경우에는 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하던 메가조드, 그때 당시에도 살 수 없었던 제품 중고로 구매를 했고요. 약 한 3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이제 가장 구하기 힘들었던 거 티라노킹 다크 버전, 제가 만족할 만한 가격에 구하지 못했어요. 서둘러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박스 지금부터 한 번씩 오픈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비싼 대수신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조드죠. 저한테 있어 거의 레전드 장난감이었는데요. 거의 1순위였습니다. 1순위. 꺼내보죠. 와, 메가조드. 와, 일단 한정판 초합금 버전으로 나온 거라서 퀄리티. 박스가 일반 그냥 종이박스가 아니에요. 와, 티라노 보세요. 지금 봐도 너무 멋있네. 메가조드의 티라노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따가 합체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조드 블랙 버전입니다. 그 합체를 완벽하게 재현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더 필요해요. 드래곤 조드하고 타이타노스. 근데 요거까지 전부 세트로 구매를 하려고 하면은 제 돈이 없어요. 자, 지금 보여드렸던 대수신 같은 경우에는 일본판. 자, 그리고 요거는 미국판입니다. 블랙 메가조드. 오, 요거는 요렇게 합체 상태로 들어있네요. 보이시나요? 대수신하고 블랙 메가조드를 지금 약간 보여드리고 있는데 블랙 메가조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요거에 비해서 한참 쌉니다. 근데 퀄리티 자체가 완전 다르네. 나는 좀 비슷한 걸 줄 알았는데 다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장 마지막에 어렵게 구매를 했던 요 블랙 티라노킹, 새 제품은 11만원에 구매를 했고요. 티라노킹입니다. 까보겠습니다. 자, 블랙 티라노킹이고 여기에 셀까지 한번 입에 물려줘야 되겠죠? 나는 여기 뿔이 그냥 손으로 세우는 건 줄 알았는데 입에다가 셀을 껴 넣으면 올라오네? 자,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오픈을 해봤으니까 쫙 깔아서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변신 합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풀 세팅으로 변신이 되는 게 있고 간단하게 변신이 되는 버전이 있습니다. 자, 한 번씩 변신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합체 말고 변신만 하는 제품 3종 먼저 변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에서 제가 주문한 티라노 변신 로봇. 이게 변신이 끝난 건가요? 이게 뭐지? 진짜 괴기스럽게 변신된
이렇게 변신되는 게 맞나요? 이상한데요? 트랜스포머 변신입니다. 짜잔. 얘는 좀 멋있죠? 일단 얼굴 부분은 여기 티라노 얼굴 부분 여기 뒤로 넘어갔고요. 티라노 팔 부분이 여기 뒤로 옆구리에 있고 다리가 팔로 됐습니다. 꼬리가 다리가 된 거죠. 오, 멋있게 변신됐어요. 지오메카 변신을 가보죠. 지오메카입니다. 지오메카. 지오메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로봇이 조금 뭐랄까요? 약간 좀 조금 귀엽다. 가브티라 총 종류가 블랙 가브티라, 브레이브 가브티라, 토바 스피노까지 종류는 총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지금부터 변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인 이거 풀세트를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장톡대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팬분이 한 분 계시는데 형님입니다. 저보다 형님인데 이거를 완전 풀세트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빌려주셨었죠. 그래가지고 친구들에게 전부 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이노포스 쿄류자 탑체 가보죠. 이번에는 블랙 버전입니다. 화이트입니다. 토바 스피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개만 갖고도 지금 화면에 꽉 차요.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와, 다이노포스 특집으로 다이노포스의 풀세트를 나중에 또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리즈를 또 보여드릴 예정인데 다이노포스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요번 최신 작품 류소저입니다. 굉장히 퀄리티는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거기다가 좀 아이디어가 요번에는 좀 참신했다. 한번 변신 가보죠. 짜잔. 와, 멋있죠? 다이노포스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굉장히 멋있는 류소자 한국판으로 빨리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통룡 처음 만져보는데 아바렌자 다이노 썬더 뭐 이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통룡입니다. 짜잔. 와, 대박. 와, 겁나 멋있네 진짜. 자, 요 파워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다 모으지를 못했어요. 합체는 보여드릴 수 없고 변신만 일단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거는 합체를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그냥 변신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멋있죠. 여기서 이게 합체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와, 대박입니다. 자, 요번에는 이번 시리즈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궁금한 대수신 메가조드입니다. 와, 쩝니다. 쩔어. 일단 퀄리티 자체가 조금 달라요. 일단 생긴 것도 좀 다르고요. 역시 가격 차이인가요? 자, 전부 이렇게 구성품 꺼내봤습니다. 일단 솔직히 이쪽 퀄리티하고 이쪽 퀄리티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요것만 봐도 여기 이제 얘는 부서질까봐 제가 세게 못하겠는데 요렇게 그냥 통짜거든요. 근데 여기 버전은 여기 연결 부분도 하나하나 다 관절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게 완전 그냥 통짜거든요. 전부 다 움직이는 부분이 관절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여기 마모스 부분은 코 부분이 관절이 다 돼있네. 여기 지금 요런 부분, 요 연결 부분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보이시죠? 바로 합체 가보도록 하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로봇 블랙 메가조드. 자, 이번에는 대수신 메가조드 한번 변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뭔가 이거 되게 부드러운데요? 결합 부분이. 와, 와, 가격 가필하네. 여기 다리를 안으로 넣으면 나옵니다. 와, 꼬리. 꼬리 뭐야 이거. 꼬리 다 움직이네 이거. 와, 이거 망가칠 뻔했네. 이게 그냥 이렇게 통짜네. 블랙보조는 여기 떨어지거든요. 와, 망가질 뻔했네. 와, 씨.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 이거 진짜 비교 불가입니다. 퀄리티 차이가 너무 심해요. 비싼 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둘 다 장난감인데 요거는 진짜 우리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같다라면은 요거는 좀 아이들이 갖고 놀기에는 조금 너무 고급스럽다 뭐 요런 느낌이 약간 드네요. 답답밖에 안 나오네. 메가조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변신 로봇 한번 합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가보죠. 짜잔, 와우. 멋있죠? 와, 퀄리티가 진짜 중국산이라고 해가지고 무시할 만한 퀄리티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는 로봇. 요번에 나오는 게 이제 대박입니다. 요건데요, 티라노 있고 프테라노돈 있고요. 네, 요것도 있고 스테고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총 5종이 합체가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너프가 돼요. 짜잔. 지금 여기 있는 등용 전 제품이 전부 다 너프로 변신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너프 총알을 요 앞에다가 꼽아주고 장전을 해서. 와, 겁나 쎄. 와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보여드릴 거, 합체 로봇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합체 로봇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좀 거대합니다. 약간 무식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와, 크기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크기가. 와, 중국에서 주문한 로봇 이렇게 합체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국내 제품 또 합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봇입니다. 카봇. 특이하게 카봇 요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공룡이 합체를. 짜잔, 카봇. 와, 좀 뜬금없긴 한데 카봇도 굉장히 좀 재밌죠? 좀 멋있다고 생각이 드는 한국 로봇 지오메카입니다. 합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게 바로 지오메카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티라노 관련 합체 로봇이라고 해야 될까요? 쫙 깔아봤습니다. 변신까지 다 시켜봤는데 블랙 메가조드, 대수신, 뉴소셔 제품까지, 아바렌자, 다이노포스, 그리고 여기 중국 제품. 풀세트 합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또 따로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